지금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징병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모병제예요. 그러면은 그 외에도 뭐 국민 개병제, 의무복무제, 지원복무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징병제하고 모병제가 뭘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징병제, 모병제라는 용어 자체는 이 사용자 또는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병역에 그 동원하는 방법에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징병제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모병제는 자기가 지원 의사를 갖고 군에 지원해서 오는 것을 했을 때 모병제고, 이제 직접 군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징병제, 모병제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이제 의무복무제냐. 이제 이거하고 대꼬리 이루는 것은 결국 징병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겠다. 지원복무제는 모병제하고 대꼬리를 이룬다고 보면 개념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병제를 할 때 예.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누구는 징집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의적인데, 모든 국민이 국방 의무를 지고 있고 병역법은 남성에게 그 이제 복무 군복무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국민 개병제 또는 그냥 개병제 그런 말을 쓰죠. 예. 개병제와 이제 모병제. 그러니까 그 개자가 개괄적으로 할 때 모두 다 개자예요. 다 개자. 그냥 국민이 다 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 개병제는 이제 평등의 원리죠. 그냥 평등의 원리로 모든 사람에게 뭐 그 사람의 뭐 학력과 성별은 우리는 구분합니다만 뭐 원칙적으로 말하면 예. 어떤 차이도 다 무시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병역 의무를 지우는 게 국민 개병제고. 모병제는 시장 원리죠. 모병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보고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골라서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군인으로서 적합해. 그럼 받아가지고 이제 군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병제는 그 병역제도, 병역충원제도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용어를 그냥 우리는 징병제, 모병제로 그냥 쓰되 예. 예.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른 용어들을 쓰기도 한다는 점을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징병제와 모병제 중에 어느 쪽이 더 우리 실장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징병제와 모병제는 무엇인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병제가 징병제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아니라는 점은 일단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 군에게 더 양질의 자원을 공급해야 되는 국방부나 또 국가 입장에서는 모병제를 통해서 더 양질의 병력 자원을 제공한다면 모병제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 대표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모병제 얘기가 나온 지가 1990년대 말부터 이제 간헐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시기상조입니다. 20년째 시기상조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지금 바로 다가서고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지금이야말로 좀 이렇게 적정 병력수를 포함한 적정 군사력에 대한 논의가 좀 심도 있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병력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일 텐데 이것이 이제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병력 감축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좀 혼합하는 중에 혼합형 제도를 거쳐서 그래서 한 3, 4년 정도 후에는 완전한 모병제로의 전환도 한번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로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병력 감축을 전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병 한 15만 명. 그다음에 간부 한 15만 명,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의 이제 적정 군사력을 목표로 해서 그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좀 모병제로 가는 것도 괜찮은 네. 대안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논의 자체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2025년이 되면 인구 절벽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입영자 수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고 있길래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입대하는 남성들이 만 20세에서 25세 특히 예.
그 20세, 21세가 굉장히 좀 비율이 많더라고요. 90%가 좀 넘을 정도로. 근데 그 20대 초반의 남성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이 좀 더 이렇게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6년쯤 되면은 한 77만 정도로 줄어들고 2030년 되면 한 또 70만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 5년 주기로 한 그 5, 6만씩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정부의 계획은 2022년까지 50만으로 감군을 하고 그 병력수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징집률, 그 다음에 복무 인원 비율을 그 계산을 해보면 2026년 정도부터는 한 만 명 가까이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민주연구원은 더 이상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인구학적으로도 불가능해졌다. 뭐 이런 어떤 뭐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진단이 대체로 맞는 거죠? 이 인구 문제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징병 가능 모집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 통계들 수치를 명확하게 알고 특히 군에 간의 연령을 20세를 기준으로 하면 20년 전에 태어난 유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그건 확실한데 이제 그렇게 흐름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만 2025년에 그 현재 국방개혁 2.0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0만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그 현상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5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네. 굉장히 큰 저출산 쇼크가 왔던 해가 2003년도거든요. 사회적으로 막 2002년도 인구 통계가 발표된 2003년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학을 가는 청년들이 2001년생들이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2000년생은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났어요 2000년생은. 예. 그러니까 2001년도에 출생아 수가 확 줄거든요. 2002년도에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합계 출산율 1.08 그러니까 여성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가 1.08명이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세계 최저. 그 2002년도에 그 통계가 나오면서 이제 저출산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2003년도부터 그 당시 참여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만들고 저출산 대책을 본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만 19, 만 20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예. 저출산 효과가 왔을 때요. 그대로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제 2005년, 2006년으로 가게 되면 요중에 남자아이들이 절반이니까 절반 조금 못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전원 징집을 해야 겨우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산수죠. 산수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나온 거여서 논의는 불가피하죠. 금년도에 지금 출산아 수가 30만 명 선이 위태롭다는 거 아니에요? 30만 명이요. 현재 아직까지 통계는 안 나왔는데 작년이 32만 6,800. 네. 그거밖에 안 돼요? 올해는 지금 30만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30만 선 위태롭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아이들이 15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100% 징집해도 50만 명을 못 채우는 거죠. 징병제만으로는. 이제 이게 지금 인구절벽에 관한 그냥 대체적인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자면 50만 중에 직업군인 수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수. 예. 국방개혁 2.0이 잘 간다면 한 32, 3만 정도를 징병제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미 국방개혁 진행 중인 그렇습니다. 내용에도 기술병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병으로 채우는 예. 부분이 있죠. 예. 그래도 그 지원병도 또 그 연령층에서 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입대 자원만 부족해지는 문제가 이것이 단순히 이제 그 병역제대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100명이 있는 사회에서 이제 50명이 군대에 가고 50명이 사회에 있으면 그게 사회가 이제 좀 이렇게 운영 전반적으로 잘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볼 때 근데 인구가 예를 들면 60명으로 줄었는데 여기서 뭐 한 4, 50명이 또 군대에 가게 되면 사회에 남는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대학에 가는 아이들도 확 줄어들게 되고 뭐 직장에 소비하는 애들 이런 어떤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이제 뭐 작게는 병역제도 뭐 국방 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건 또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시기에 그 군인 수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생활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충격파가 오겠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면은 인구는 줄어들고 남자분의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그 숫자를 유지하려면은 뭐 여성까지 입대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군인의 수를 줄이던가 어쨌거나 선택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네요. 예, 민주연구원의 발표 자료도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모병제로 가자는 건 제가 읽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단어 한 구절이 생략된 건데 우리가 인구 절벽을 앞두고 있으니 이 정도 부분 그 군을 감축하고 네. 아울러 감축하다 보면 전투력이 약해지니 그 전투력을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전체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간 걸 빼면 인구가 줄어드니 결론은 징병제를 늘려야 한다가 더 앞뒤가 맞는 그 여자도 징집하자. 예.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걸 같이 감안하시면 그쪽 자료도 굉장히 뭐 합당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징집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죠. 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헌법 제39조에 그 국민의 이제 4대 의무 중에 많이들 병역의 의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헌법 구절대로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방의 의무가 뭐냐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략 약간 국방부 내의 사전적 정의로 보면 대표적인 병역도 국방의 의무 이런 군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도 국방의 의무. 그 사전상에 보면 이런 것도 국방의 의무입니다. 방공, 방첩도 국방의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근로역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헌법 개헌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역법상 그러면. 병역법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남성에 대해서 징병 의무를 지도록 해놓았는데. 예. 여성도 다 징병하면 어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찰대 지원했던 경력이 있어요. 떨어져서 못 갔습니다만. 그래서 법대를 갔는데요. 저는 뭐 필요하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여성단체 중에는. 예. 병역법을 바꿔서 예. 여성도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예, 과거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아마 법원에서 아마 그 관련해서 판결이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제 합법 병역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다. 남자만 징병하도록 돼 있는 것도. 예. 예. 뭐 그런 어떤 이제 판결도 있었는데 근데 좀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방의 의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또 국방 예산은 우리의 이제 세금으로 충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헌법까지 받고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 징병을 찬성하는 발언은 아니고 이제 이 현대전의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에 총이나 칼로 싸우던 시절에는 근력이라는 것이 어떤 군인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그 우선 요구시된 능력이었지만 현대전에서는 사실은 근력은 근력 이전에 어떤 지력이나 어떤 인내력,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되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소를 도입했을 땐 남녀가 이렇게 차별이 되거나 구분이 되지 않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현대전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 실제로 여군들이 많이 있고 많은 여군들이 이 군복을 입고 남성들은 혹시 기분 나빠하겠지만 남성보다 더 그 우위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예. 현재와 같은 징병제를 유지할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징집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문제.